안녕하세요. 두모리의 리조트, 두모리의 피싱샵 대표 최재원입니다. 저희 두모리의 리조트는요, 아름다운 석양을 자랑하는 제주도 사진 명소이기도 하지만 카페가 있는 1층에 두모리의 피싱샵이 따로 있습니다. 제가 낚시를 워낙 어릴 적부터 좋아하다 보니 올해 초 리조트 1층 카페 안에 두모리의 피싱샵을 오픈하게 되었는데요. 다들 아시겠지만 SBS 생활의 달인 583회에 제가 제주 고막 낚시의 달인으로 출연을 하였었습니다. 여기서는요, 간단한 낚시채비로 고기를 잡는 것으로 유명해졌지만 바다 낚시라는 것이 방송만큼 그리 간단한 것은 아닙니다. 단지 제주도 고막 낚시는 낚시의 많은 분야 중에 극히 일부일 뿐입니다. 저희 두모리의 피싱샵에서는요, 낚시천국 제주도를 벗삼아 사계절 다양한 낚시 강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은 두모리의 리조트에서 5분 거리인 차귀도 섬출조 낚시 강습을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차귀도는 섬 전체가 천연기념물 제422호로 지정될 만큼 아름다운 자연유산입니다. 4개의 부속섬으로 이루어졌는데요. 와도, 지시리섬, 죽도, 생이섬이 있습니다. 1970년대까지 사람이 거주하는 유인도였다가 현재는 집터만 남아있는 무인도가 되었습니다. 현재 부속섬은 관광객이 내리지 못하고 본섬인 죽도, 여기서 죽도란 대나무가 많아서 붙여진 이름인데요. 오직 죽도만이 관광객이 관람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방파제인 황계창에서 내려 약 50여 분 동안 섬 한 바퀴 올레길을 따라 거닐면요, 섬 동쪽으로는 정상이 있고요, 서쪽으로는 하얀 등대가 그림같이 펼쳐지는 그야말로 절경 중에 절경인 곳입니다.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잘 아시는 최재성 주연의 외인구단 영화에서 지옥 훈련을 하던 장소가 바로 차귀도였습니다. 차귀도에는 또한 많은 전설이 깃들어져 있는데요. 송나라 시대의 임금이 제주에서 큰 인물이 날 것을 염려해서 호종단이라는 사람을 불러 제주의 수맥, 지맥을 모두 끊도록 명했습니다. 호종단은 제주 동북의 화북지방부터 동쪽 해안을 살피며 수많은 혈맥을 끊어오다가 삼방산 아래에 있는 사계에 이르러 용머리 해안의 용의 몸통까지 끊고 고산으로 도착해서 송나라로 떠나는 배를 타고 출항을 하려 하자 한라산 신이 매가 되어 호종단 일행을 배가 뒤집히게 만들어 모두가 차귀도 앞바다의 수장이 되었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여 한라산 신이 호종단 일행의 돌아가는 길을 막았다. 이렇게 붙여진 이름이 차귀도라는 이름입니다. 참으로 전설과 사연이 많은 신비한 섬이 바로 차귀도입니다. 두모리 리조트에 숙박하시는 분이라면 꼭 차귀도를 방문해 보시기를 적극 추천해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차귀도는 우리나라 섬낚시의 대표적인 섬입니다. 제주도에서는 큰 본류대가 두 곳이 있는데요. 바로 차귀도 앞바다와 성산 우도 앞바다입니다. 이곳에서 50년 넘게 조업을 하시는 저와는 또 절친이신 달래배낚시 형님의 말씀으로는요, 1970년대까지 황새치가 잡혔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섬 전체가 물살이 세고 수심이 깊다 보니 지금도 대물 돌돔이라든가 대물 참돔을 잡아보려는 조사님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는 제주도 섬 중에 가장 인기가 높은 곳입니다. 낚시를 사랑하는 조사로서 낚시천국 제주도에서 저를 흥분시키는 섬이 바로 그 차귀도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차귀도는 낚시 초보자가 할 만한 다양한 포인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꽤 길지만 생생하게 제주도 전체 포인트를 드론 영상과 현장 사진, 영상을 또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섬이 차귀도 4개의 섬 중에 그 부속섬 중에 하나인
지시리 섬입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호종단이 송나라로 돌아가는 그 배 전체를 침몰시켰던 그 매의 형상을 한 바로 지시리 섬입니다. 이 화면에서는 이게 과연 매의 모습인가 의문이 드시겠지만요. 사진을 보시면 어떤 말씀인지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지시리는 세 개의 포인트로 나눠집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북쪽을 향하고 있는 지시리 북쪽 포인트, 중간에 있는 지시리 중간 포인트, 그리고 마지막인 지시리 남쪽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는 해식으로 인해서 가운데가 뻥 뚫려 있는 해식 동굴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지시리 섬을 위에서 바라본 모습이고요. 이쪽에서 바라보시면 매가 날개를, 마치 날개를 이렇게 접어 있는 그런 형상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아름답죠. 지시리 북쪽 포인트, 중간 포인트, 지시리 남쪽 포인트가 되겠고요. 이쪽 방면에서 보시면 정말 정확하게 날개를 접은 형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이 포인트는요, 잠깐 영상을 멈춰 보겠습니다. 차기도 갯바위 포인트 중에 가장 유명하고 가장 조가를 책임지는 방어덕이라는 포인트입니다. 방어덕은 차기도 포인트 중에서 많은 조사들이 꼭 1순위로 선택하는 포인트가 되겠는데요. 내릴 수 있는 승선원이 약 7에서 8명 정도이기 때문에 그 인원이 꽉 차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꽉 차게 되면 다른 포인트로 이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조사분들이 새벽 4시 또는 그 전날 차박을 하시면서 이 방어덕 포인트에 내리려고 무단하게 노력을 하는 그런 가장 1번인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섬은요, 누운섬이 되겠고요. 누운섬은 이 자리에 지금 현재는 조사가 없네요. 이 포인트는 만조가 되면 거의 위에까지 물이 차기 때문에 거의 꼭대기에 올라와서 낚시하는 불편함이 있지만, 이 방어덕에서 뿌려주는 조사님들의 밑밥이 들물과 날물 거의 이쪽 방향으로 흘러서 물고기들을 이쪽에 모아주기 때문에 또 안정적인 포인트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누운섬을 거쳐서 지금 보시는 데는 여기 환계창이고요. 방파제, 차기도 방파제입니다. 자, 지금 보시는 포인트는요, 제가 차기도 포인트 중에서 가장 사랑하는, 마치 상처럼 평평하다 해서 붙여진 이름의 상여라는 포인트입니다. 이 상여 포인트는요, 들물이나 날물이나 항상 한 방향으로 이렇게 흐르는 좀 특이한 포인트인데요. 수중녀가 복잡하고 워낙 조류가 빠른 곳이고 변화무쌍해서 특히 이쪽에는 와류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초보자분들이 낚시를 하기에는 정말 힘들고 조가를 올릴 수가 없기 때문에 좀 외면을 당하는 섬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쪽 지역을 워낙 잘 알기 때문에 또 가장 사랑하는 그런 포인트입니다. 자, 상여를 지나서 지금 보시는 이 섬은요, 썩은 여라고 합니다. 썩은 섬이라고도 하고요. 썩은 섬도 마찬가지로 이 포인트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물이 빠져나가는, 꾸준히 빠져나가는 이곳에 훈수지역이 형성되기 때문에 이분들도 이 훈수지역으로 거의 같은 포인트입니다. 상여도 이쪽, 누운섬도 이쪽으로 포인트를 공략해서 뱅해돔이나 대물참돔을 노려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상여 포인트, 그리고 여기 보시는 곳이 누운녀 포인트, 그리고 누운녀는 또 동역인 얘기하고요. 이 앞쪽을 암누운녀, 뒤쪽 누운녀라고 그렇게 갯바위 포인트 명이 있습니다. 이 안쪽에는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안통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요,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안통이 형성되어 있어서 이쪽은 낮에도 무늬 오징어 에깅을 하시면 오징어를 간간히, 큰 씨알은 아닙니다, 낮이기 때문에 간간히 잡아낼 수 있는 또 특이한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이쪽으로는 낮은 여밭이기 때문에 무늬 오징어들이 서식하기에 아주 좋고요. 대낮에도 무늬 오징어가 잡힐 만큼 그 개체수가 굉장히 많은 곳입니다. 대부분 갯바위 낚시만 선호하시기 때문에 무늬 오징어를 잡지 않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갯바위 내릴 때 이쪽 포인트에 내릴 것을 대비해서 항상 에깅대를 가지고 다니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포인트는요,
맨 서쪽 끝에 있는 모교라는 포인트입니다. 차기도 포인트 중에서 가장 1번을 뽑아라 그러면 처음에 보셨던 방어덕이 되겠고요. 두 번째를 뽑아라 하면 바로 모교가 됩니다. 하지만 이 모교 포인트에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이 모교 포인트는 이 안쪽에 들어와 있는 포인트이기 때문에 조류가 살이 물 때나 또는 바로 살이 물 때 다음이나 전 물 때가 아니면 이 조류 방향이 이쪽으로 흘러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모교 포인트만큼은 조류가 어느 정도 흐를 때 자리를 잡으셔야 조과를 올리실 수 있고요. 한 겨울의 모교 포인트는 농어 포인트로도 아주 유명합니다. 그리고 모교 포인트 안쪽도 이렇게 안통으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새벽에 내리시거나 저녁 늦게 철수하실 때는 에깅대로 에깅을 하시면 무늬 오징어 몇 수는 쉽게 잡을 수 있는 그런 다양한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쪽 포인트에 내려주기도 하시는데요. 수심이 낮기 때문에 사실 많은 조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곳입니다. 자, 북쪽으로 한번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위에 한번 보이시나요? 화면이 작아서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 하얀 등대를 기점으로 올레길이 섬 주변에 이렇게 발달되어 있고요. 이쪽이 차기도 정상 부근이 되겠습니다. 이 둘레를 한번 도는데 약 한 빠른 걸음으로는 한 30분, 천천히 걸으시면 한 45분에서 50분이면 차기도 본섬인 죽도 전체를 관람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주도에 오신 많은 분들이 송악산 둘레길을 굉장히 사랑하시는데요. 차기도 본섬인 죽도에서 바라보니 바다 경관과 한라산 경관도 그와 못지않다는 거.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잘 알려지지 않다 보니까 이 좋은 경관을 미처 보지 못하고 육지로 올라가시는 분들이 많아 안타까운 마음에 한번 영상을 찍어봤다고도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바라보시는 우뚝 서 있는 이 섬이 바로 마지막 500장군인 장군바위입니다. 이 장군바위도 물론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영상을 또 보여드릴 겁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이쪽이 보섭코지라는 포인트입니다. 보섭코지라는 이 포인트는요, 특히 들물과 날물에 조류가 어느 정도 흐를 때 안쪽으로 밑밥이 모이는 포인트이기 때문에 많은 전문조사님들이 선호하는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여기서부터는요, 차기도 포인트 북쪽입니다. 몇 개 되지 않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이요, 죽도의 북쪽 방향을 보시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보이십니까? 지금 이렇게 물길이 보이시나요? 지금 보시는 이 물길이 바로 조경지대인데요. 이게 바로 본류대가 되고요. 이 본류에 말려 들어가서 이 안에 있는 지류들이 움직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보시는 이곳이 바로 고령이라는 포인트입니다. 고령. 특히 돌돔 포인트고요. 여기 앉으신 분이 이 앞쪽에 수중녀가 있기 때문에 한 30m 앞쪽으로 돌돔을, 돌돔 낚시를 많이 하는 그런 돌돔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쪽이 바로 염소굴이라는 포인트인데요. 조사님이 낚시를 하고 계시네요. 이 안쪽에 보시면 비가 와도 한 20명 정도 들어가서 쉴 수 있는 이렇게 동굴이 있습니다. 여기서 염소굴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가시면 앞계 가기 전에 중간, 지금 보시는 곳이 바로 중앞계가 되겠고요. 중앞계 포인트입니다. 지금 사람이 안 내려서 잘 모르실 거고요. 그리고 이쪽이 바로 앞계 포인트입니다. 여기서 자세히 보실 거는 여기가 바로 훈수지역입니다. 서로 다른 조류가 만나고요. 워낙에 강한 조류가 이쪽에서 강하게 밀려들기 때문에 여기 계곡물처럼 줄줄줄 내려갑니다. 정말 보이십니까? 줄줄줄 내려가는 거. 잠깐 멈춰보겠습니다. 마치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물이 흘러가듯이, 계곡물이 흘러가듯이 바다도 이렇게 강한 조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앞계 포인트가 되겠고요. 이렇게 조류가 이쪽 방향으로 흐를 적에는 이쪽을 공략하기보다는 이 끝에, 앞계 끝면에서 북쪽 포인트에 서서 여기 안으로 보시면 약간 조경지대가 형성되지 않습니까? 이쪽에 한 8m권 정도 되고 밑에 말풀이 많이 있는데요. 이쪽을 공략하시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삥 둘러보니까요. 맨 처음에 보셨던 저희가 방어덕이고요. 이게 장군바위, 또 장군바위 바로 밑에 조사님들이 한 3분 정도 내릴 수 있는 장군바위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수심이 보시는 바와 같이 워낙 낮기 때문에 큰 조과를 거둘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뒤쪽으로는 낚시를 하지 않고요. 이 앞쪽으로 조금 수심이 한 8m 정도 되거든요. 이 앞쪽으로 낚시를 하게 되고요. 조류가 방어덕을 통해서 이쪽으로 말려 들어와서 결국은 이 상여 쪽으로 들물이나 날물이나 이 상여 쪽으로 빠져나가는
이런 조류를 형성하고 있는 곳이 바로 차기도 포인트입니다. 이날도 여지없이 장군바위에 조사님이 이렇게 앉아서 조가를 기대하면서 낚시를 하고 계시네요. 정말 그림 같은 풍경입니다. 그림 같은 풍경. 장군바위가 보이시나요? 우뚝 솟아 있고요. 이 장군바위 포인트에서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면요. 조류가 방어덕에서 이쪽을 타고 오르기 때문에 방어덕에서 뿌린 밑밥이 이 앞쪽 장군바위를 거쳐서 상여로 빠져나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장군바위 포인트에서는 밑밥을 멀리 쳐서 내 안쪽으로 고기를 모아서 앞쪽에서 입질을 받으셔서 이렇게 흘려보내야 되지, 앞쪽에 밑밥을 뿌리면, 앞쪽에 밑밥을 뿌리시면 저 멀리 상여 쪽으로 바로 빠져나간다는 점. 네, 그래서 정말 고기를 잡기 힘들다는 점. 또 이 점도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황계창을 포함한 이 넓은 안통에서는요, 무늬오징어 서식하기에 정말 좋은 서식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황계창에서 내려서 이쪽을 보시면 지금 보시는 이 시커먼 것들이 바위가 아니고요, 바다 말풀입니다. 많은 어종들이 이 사이에 숨어서 먹이 활동을 하였다가 다시 숨고 하기 때문에 낚싯바늘이 채 밑을 내려가지 못해서 큰 물고기를 잡을 확률은 적지만 그래도 많은 다양한, 예를 들면 뭐 거북보기라든가 가시보기라든가 기타 다양한 어종들을 눈으로, 이 섬 앞에서 눈으로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물색을 지닌 또 아름다운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영상 정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남해 있는 섬들도 그 경관이 어마어마하지만요, 제주도에 있는 이 부속섬들이 정말 아름다운 경관을 자랑합니다. 특히나 이 물색은요, 에메랄드빛과 청록색이 어우러져서 정말 아름답습니다. 두모리의 리조트에 오시는 숙박객분들도 가깝습니다. 한 5분 10분이면 가니까 꼭 차기도 관광대 예약하셔가지고 이렇게 차기도 섬에도 한번 가보시고 정상에도 오르셔서 정말 이렇게 아름다운 이국적인 풍광을 한번 꼭 보시기를 강력 추천해드립니다. 가끔가다 물어보시는 분 계신데요, 이 차기도 방파제에 내리시면 이렇게 간이 화장실이 있습니다. 화장실이 뭐 없는 섬이 아닙니다. 자, 멀리서 영상을 잡은 영상 다시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지시리 섬, 북쪽 포인트, 중간 포인트, 남쪽 포인트, 그리고 가장 유명한 1위로 뽑는 방어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누운녀가 되겠고요. 상여, 썩은 섬, 썩은 앞썩은녀, 뒷썩은녀, 여기가 바로 목여가 되겠고요. 목여 이쪽 인근에는 또 무늬오징어 포인트입니다. 마지막으로 염서굴과 고령이라는 포인트를 보여드리면서, 길긴 했지만 정말 대략적으로 차기도 낚시 포인트 설명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신 영상이 차기도 섬 출조를 꿈꾸시는 육지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제가 아무리 상세한 설명을 하더라도 본류가 섬 전체에 흐르고 시시각각 달라지는 거센 조류에 초보자가 낚시를 하기에는 위험하고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두모리의 피싱샵에서는요, 차기도를 비롯한 낚시의 명당으로 알려진 제주도 부속섬과 유명한 갯바위에서 초보자분들이 안전하게 풍광도 보면서 다양한 손맛을 보실 수 있도록 출조 강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무턱대고 바로 내려오셔서 낚시 좀 가르쳐줘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반드시 미리 전화로 요즘 출조 조항을 여쭤보시고요, 두모리의 리조트를 예약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처음으로 제주도 낚시 포인트를 드론 영상을 통해서, 사진을 통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다 보니까 좀 많이 낯설고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 많이 수정 보완해가지고 다음에는 좀 더 발전된 영상을 찍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그런 두모리의 리조트 대표 최재현이 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